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손금의 이 부분이 잘 발달하면 정말 대박 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손금은요. 서양식으로 보는 게 있고 동양식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이번 영상은요. 동양식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손금에 대한 상식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영상만 자세히 보셔도 본인의 운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손금이 큰 손금이 3개가 보일 겁니다. 이 윗선은요 천문이라 그러고 이 중간은 인문이라 그러고 마지막 아래선은 지문이라 그럽니다. 이 천문은요 하늘의 기운을 담당하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천문이 의미한 것은 윗사람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대해주는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초년 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문 부위가요 이쪽 부위보다 조금 떨어져서 널널하게 튼튼하게 올라가면 운세가 굉장히 좋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좋냐면 윗사람들이 나를 많이 끌어주고 귀인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튼튼하게 진하게 나와임금 하더라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이 끝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라도 두 군데 이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쪽 모양의 큰 선모양이 있거나 중간에 끊어졌거나 너무 약하게 보인다면 부모님 덕도 별로고 어렸을부터 조금 고생 많고 환경적으로 많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인데 이쪽 부분을 인문이라 합니다. 인문은요 말 그대로 인덕,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튼튼하고 진하고 딱 보더라도 잔선 없이 쭉쭉 잘 뻗어가면 몸이 건강한 것이고 체력이 좋은 것이고 사람이 자신감 있고 일평생 행운이 따라오는 그런 손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이지만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세 가닥 이상이 나눠졌으면 그분은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입문 쪽에 큰 손만 있거나 X자로 방해선이 많다 그러면 일생을 살면서 본인 스스로 실수를 많이 하거나 기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쪽 부위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지문이라 그래서 본인의 주택운, 집의 운과 일생의 기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랫사람의 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특히 끝부분 여기가 지저분하지 않고 여러 X모양이 없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튼튼하고 길게 내려오고 밑에 방해선만 없다 하더라도 아주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동양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성분은 왼손으로 초년을 살피고 오른손으로 말년을 살핀다 수 있고 여성분은 반대로 왼손이 말년이 되고요 오른손이 초년이기 때문에 보는 순서가 약 40세를 전후로 초년과 말년으로 나눠진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의 손금을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